가장 더운 삼복더위죠. 근데 내 입추가 지났나? 입추? 오늘 입추예요? 이제 더위가 다 갔어요. 입추가 되면은 옛날에는 그 모기, 초복, 중복, 말복 때 모기들이 활동이 제일 심하잖아요. 입추가 되면은 모기 그 수염 뭐야? 입이 이렇게 구부러진다 그래요. 그 얘기는 가장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여름이지 가을이 되면 활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 24절기는 계절의 변화가 제일 잘 나타나거든요. 제일 잘 나타나는데 이제 벌써 오늘이 입추다. 그러면 가장 뜨거운 게 어제였죠. 어제 한국 역사의 요새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였지만 아무리 지가 더워도 계절 가는 시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벌써 입추기 때문에 이제는 더위는 다 갔다. 그러면 이제 추운 날이 되면 차라리 더웠으면 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추워서 이제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일수록 추우면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워서 땀 흘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그때그때 즐기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나고 나서 후회할 거 없이 사실은 사계절을 주셨다는 게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겨울을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땀을 막 흘리시면서 겨울에는 맛볼 수 없는 그래서 샤워 한번 하고 시원한 옛날에는 이렇게 작두샘이라고 아세요? 물을 버가지고서 막 퍼내는 거 있어요. 작두샘. 수도가 나오기 전에 그걸로 막 퍼내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마중물? 마중물을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 있어. 그럼 마중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버야 물과 물이 수압이 압축되면서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이제 퍼내다 보면 이제 고여있던 물이 아니고 흐르는 샘물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제일 시원해요. 그런데 그 샘물을 마시면 옛날에 청평에 신학생들하고 지었던 집들이 이게 지금 청평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밑에 아버님이 손수 땀 흘리면서 16회 신학생들하고 지었던 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강당이 100여 명 앉을 정도로 컸어요. 근데 거기 부모님 방이 있고 VIP실 있고 있었는데 거기가 그 펌프샘이라고 하죠 우리는. 근데 그 작두 이렇게 막 굴르는 거야. 막 굴러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거기에서 천성산 지금은 천정궁이 있지만 그때는 천성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 올라면 왕복 2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수련 코스에 21일 수련하면 협회 20일 수련을 받아야 그때는 축복받을 수 있었거든요. 20일 수련 받으면 앞에 그 호수를 건너서 앞에 보이는 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를 갔다 와요. 근데 이제 40일 수련을 받는다 하면은 천성산 꼭대기 갔다까지 갔다 올라와야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성산을 지금은 천정궁이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서부터 그 불악으로 통과해서 그 산 꼭대기까지 지금 천정궁 뒤에 산이 이렇게 평풍처럼 돼 있지만 거기가 바위산이에요. 바위같이 삐죽삐죽해요. 그 사이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천정궁에 있는 일성정 그 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산 비탈에. 근데 그 일성정 나무 옆에가 조금 공간이 좀 평지 같아 보였지만 저렇게 천정궁이 들었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지금은 일성전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다 큰 나무가 없으니까 땀이 뻘뻘 나고 그때는 모자도 지금은 어디 나가려면 막 선크림 바르고 모자에다가 파라솔에다가 막 그러지만 양산을 완전 귀부인 아니고 양산을 쓰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고 모자를 쓴다. 더군다나 여자가 모자를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다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모셨었던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갔다 오면은 얼마나 이 더위에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면 이 착두 샘물을 막 해가지고 시원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를 가진 것 같아. 그 시원한 물 한 컵에. 그럴 때 이제 에서와 야곱에 그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 대문에 들었었는데 팥죽 냄새가 막 나면서, 어? 그러니까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팥죽을 주는데, 어? 그냥은 줄 수가 없어. 우선 팥죽 냄새 그 더워 죽겠는데 물 한 컵 주면서, 어? 형이라고 하라. 그러면 말씀의 중요성과 그런 거, 야, 뭐 바꾼다 해서 뭐 영혼이 바뀌겠어? 이 자식 봐라, 웃기네. 그래, 형이라고 한번 해줄게. 이제 그러고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그 천성산 갈 때 올 때마다, 어? 저기, 그때는 좀 막 원리 공부하고 40일 수련 받으면서 갔다 오는 때니까 서로들 얘기를 하기를, 응. 갔다 와서 목마르다고 팥죽 팔아먹듯 본분을 팔아먹지 마. 응?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울 때는 그런데 한 겨울에 또 갈 일이 있어요. 목회자 뭐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요. 여름산 땀 흘리고 갔다 온 게 빨리 갔다 와요.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요. 얼마나 위험해요.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천성산 그 뒤에 지금 천정궁 뒤에 거기 산이요. 이렇게 뾰족해요. 그러면 잘못 밑으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음이야 얼음. 위에, 어? 맨 위에만 녹아있고 다 얼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겨울산을 갔을 때 하, 여름에 왔을 때가 그래도 낫다. 운치나 땀은 덜 흘리지만 불안해요. 그러고 어떻게 발을 디디야 할지도 모르고 못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계절계절마다 한국은 사계절 속에 느끼는 거, 그 감정.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버님께서 이제 성화 3주기도 오지만 천일국을 선포한 지 3년째잖아요. 천일국 3년. 그래 천일국 시대는 어? 천법으로 치리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지금이에요. 기원절 3년 차잖아요. 그래 천일국 3년이다. 아버님이 천력 천일국을 선포하실 준비를 90년대 92년도에 성약 원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93년이 성약 원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약 시대를 7년을 마감하시고 2000년도에 천일국이라고 해가지고서 천력으로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12년 훈련을 시킨 다음에 2012년에 기원절 원년 천력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력 3년 차잖아요. 그렇게 다 복귀 과정으로 하나하나 밟아왔지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살아온 것이 아버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시대가 급변하고 환경이 힘을 아칠수록 아버님을 붙잡고 부모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고 보면은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성교인을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비유와 상징으로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은 한 면만 봤지 응? 한쪽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성교인들하고 십자가의 죽음은 기정사실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다. 최고 처음에 부닥치는 게 그거예요. 왜 토요일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부닥치거든요. 그러면 사형틀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이지 사형틀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하면서 영광의 주로서 보혈의 피를 흘며 만민을 구원하는 보혈의 십자가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면만 보고 성경도 기성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같이 신학코스를 기독신학하는 사람들 만나봐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공부하죠. 그렇지만은 1.1핵도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의문 난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요 불효 불경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꼭 하려고 하지 말고 묻고 가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안다. 이게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도 성약시대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원절을 맞기 전에, 응? 철력을 중심으로 철력이라고 훈련시키셨던 기원절 맞기 전에 성약시대가 끝나고 천기시대를 맞으면서 12년까지도 아버님께서는 니네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사탄한테 아버님은 참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은 크게 말씀하시고 사탄이가 안 했다 말하지 않게 우리가 들으면 책임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너무 고난길이 많은 거라서 간단히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혼돈이 오게. 그래서 아버님은 아버님이 메시아다. 참부모로 승리한 분이다. 그거는요. 아버님을 입증할 수 있는 1호가 말씀이에요. 주님이라는 건 진리를 가져오시지 않은 분은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도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일국시대가 아니라 재림 메시아로서 아버님이 말씀으로 아버님을 입증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전도관이나 마릴성도나 지금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이 교주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이만희 신천지 지금 가장 활동하고 있는 만나보면은요. 그럼 이만희의 교리가 뭐냐? 없어요. 그들 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천지 공부를 가서 33계를 공부해보면 응? 그 사람이 초창기에 우리 이만희가 우리 수련을 받고 간 사람이라는 걸 덴박 알아요. 그러니까 통회교인들이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어?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거하고 비슷하네? 그러고 통일교회 여러분들 국제가정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선배가정도 있지만 왜 그러냐. 그들이 우리 원리를 가지고 33개론을 해서 마스터시키고 최고의 종착점에는요. 근데 교리가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진리잖아요. 진리는 역사가 가도 시간이 가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만희 씨는 우리 원리를 듣고 자기가 이만희가 이제 그렇게 원리를 듣고 교주로서 가서 하나를 차린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든 사탄 역사든 응? 그 순간에 영적 역사는 있어요. 그렇죠? 벌써 그들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는 영적 역사는 있죠. 영역이 하나님 역사든 사탄 역사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날에는 주님이 그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응? 그렇죠. 많이들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어디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디가 진리인고 어디가 진짜냐 혼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럴수록 말씀을 붙잡고 다 파헤쳐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육신영생으로 얘기를 해요. 응? 그러고 가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가정이 육신 영생을 한다 그래서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버님을 왜 메시아가 아니라 하냐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문 선생님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전도서 응? 8장 5절 응? 어차피 하나님이 그죠 영육은 분리돼서 그게 창조한 원칙이다. 그러면요 그런 성경 귀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봤는데.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여러분들이 가장 부활론의 누가복음 9장 60절 응? 그것이 신천지에게 말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 3분 스피치 10꼭지만 해도요 기성교인들이나 누가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에 흔들림이 없어요. 3분 스피치만 끝내도 생과 살, 삶과 죽음의 자리가 응? 이 목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생명이 있고 죽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독수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응?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 가운데 거하고
육신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주관권, 사탄의 악주관권, 선주권과 악주권의 그 규정이 우리 원리상 해명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걸 모르니까 육신영색으로 믿은데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원리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3분 스피치만 축복과정이 했던 사람이라도 안 넘어가죠. 근데 원리를 축복받을 때 일주일 수련 받으면 축복받아요. 우리 때만 해도 육천과정까지는 21일 수련을 받아야 축복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리를 공부를 해보지만 21일 수련 받아서 전후편 두 번씩 들어요. 그거 가지고 기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기억되느냐? 어? 내가 외쳐봐야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이 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죠? 정지의예요. 느껴서 알고 행하지 않으면은요, 느끼고 알았던 게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가면. 근데 행했던 거는요, 없어지는 게 미미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초창기에 강현실 스네사나 사결자 회장님이나 불러 모아놓고 파고동화 공원에 가서 외치라고 하고 36가정, 72가정 축복해 놓으시고 전국적으로 계몽, 학예 계몽이라 해서 이게 지금 학예 40일 여러분들 집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지만 두 명, 세 명씩 조를 짜서 전국 읍면동 시골에 다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외쳐라. 그래 그때 당시에 주로 외쳤던 것이 응? 창조원리, 응? 그리고 메시아 강림론, 그리고 재림론도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라고 선포 못할 때예요. 승리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응? 앞으로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나라다. 재림론에 있어서 장소, 그것만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라는 것만 강조할 때예요. 그때는 아버님을 참부모라고 못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시기니까. 왜? 예수님 기독교 기반에서 어머니 부모님을 이대 사건에 의해서 부모님을 받아들였으면 아버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40년대로 내려가셔서 52년도에 54년도 이대 사건 나고 그래서 40년간 메시아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스승의 길, 세례의 요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92년도에 여성연합을 창립하면서 참부모와 더불어 아버님을, 어머님을 21년간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참부모로 선포하면서 이제는 메시아 참부모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그걸 21년을 92년도에 선포하고 21년이 지나서 92년도잖아요. 그러면 2003년, 그죠? 하나님 왕권 주기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부모의 길을 21년 걸어서 하나님 왕권 주기식,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리까지 부모님 노정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천일국, 기원절이 12년째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뭐 뚝딱뚝딱 그렇게 하나도 수리적인 원리적인 길을 밟아가지 않고 점핑은 없어요. 아버님은 하나 밟아서 사탄하고 계산을 끝내시면서 살얼음길을 걸어오셔서 이렇게 기원절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계절을 아버님은 다 겪으면서 다 정리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의 사계절이 우리 인생으로 볼 때도 80평생, 90평생. 그래서 천일국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라는 건요. 어렵고 힘들고 고생고생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는 그걸 갖다 천신만고 끝이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난 삶.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사탄까지 굴복시켜서 수고에 이룬 천도의 길을 자기 일족을 중심 삼고 자기 가정과 개차를 중심 삼고 농락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헌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하나님의 한이 깃들어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라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왕권이 수립되고 하늘나라의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용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원절을 입적할 때 기원절 성주를 마셨던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중생, 부활, 영생. 아버님의 이 말씀 축복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축복가정의 자리, 내가 6천쌍이다, 3만쌍이다, 36만쌍이다, 그건 중생식이에요. 부활식, 청평에서 입적 수련 다 받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3일간 남편 애들 들어와서 같이 받으면서 성주식 했죠. 영생식, 그것이 기원절 성주예요. 그것으로 끝났죠. 그래서 그때 기원절이 선포되기 전에 너희들이 잘못하고 뭐하고 해도 내가 다 아버님이 대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가르쳐 주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원절이 되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대속으로 법이 선포되면 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만 18세가 넘으면 대학을 다닐 때 연기는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가든. 그렇지만 군인을 가지 않는다. 그게 나중에 발각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국방 의무를 하지 않으면. 왜? 군인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되는 건데 왜 그럴까? 미국에는 국방 의무가 없어요. 군인이 직업군인이에요. 권하는 자가 가서 직장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군대 안 가도 감옥 갈 일이 없어. 국가법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법의 치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의 천법이 수립되면 하나님 왕권이 수립된다는 얘기는요. 하늘나라의 헌법이 제정된다는 얘기예요. 왕권이다. 대한민국 국가가 생긴다는 얘기는 국법이 있어야 정리를 하죠. 그래서 하늘나라 천법이 됐을 때 하여 즉각적으로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오기 전에 성화 지금 천력 3년이잖아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면서 역사하는 소용돌이? 소용돌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폭포가 떨어질 때 높은 데서 여기 딱 떨어지면 위에 것이 밑으로 들어가고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가서 막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럼 어디가 끝이고 처음인지 못 찾아요.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없는 게 소용돌이에요. 그렇게 소용돌이로 흔드는 것이 몇 년? 2020까지 가신다고 보면 돼요. 2020년까지. 왜? 천일국을 출발하고 7년 대환란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아버님도 칠수해서 팔수 안시일이잖아요. 안시일까지 넘어갈 때 부모님은 다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셨는데 부모님을 따르는 직계 아들, 딸, 참자녀든 우리든 그걸 상속권을 상속받기 위한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 말씀에 그게 다 나와요. 여기 나오죠. 하늘나라의 헌법을 중심 삼고 부부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세주 앞에 기도하고 참부모 앞에 기도하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개인 완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말은 그동안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돼 헌법이 설정되고 각 분야의 부처에 대한 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몰랐다고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기원절이 선포되고 난다면 저는 몰랐는데요. 이것은 내가 책임을 안 지면 후손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복귀섭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귀섭리로 여러분들이 완성되어 왔잖아요. 아버님은 복귀섭리를 지옥미창에 떨어지신 것을 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면서 아버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참부모의 승리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 부모님이 살아오신 복귀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완성기를 왔는데 기원절 성주를 마시고 출발한 우리는 우리가 하늘 법을 지킴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완성합니다. 이제 아버님이 선포하신 부모님이 선포하신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탕감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대 2대 이상 하늘의 법을 지켜야만 완성의 고개를 넘을 수 있지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믿고 따랐던 시대는 신약시대예요. 그죠? 모시고 실천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산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서 지켜야 합니다. 부자관계는 부자관계의 법이 있고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의 법이 있고 자녀관계는 자녀관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점검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에 천일국 기원절 아버님 성화 3주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성화 3주기가 아버님 원래 기원절 원년 기원절 원년에 기원절 1월 1일은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게 이제 정 법제와 지금 법 우리게 저 법 5위 그래서 천정원, 천재원, 뭐 천의원 뭐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5위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법제화 할 때 우리들이 그 계산하는 법을 지금부터 지켜서 우리 자질을 이제는 기원절 전에는 몰랐다. 아버님 그거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기원절 전에는 책임이 없어요. 누가? 부모님이 다 책임져줬어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원절 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붙잡고 그렇죠? 제일 사령관이니까 거기만 앞만 보고 붙잡고서 절대 복종하면서 따라오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릴 필요가 없죠. 시킨 대로만 다 완성하면 되니까. 뭘 알고 실천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몰랐지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움직인 사람들. 그러다 보면 법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고개가 자연히 언제까지 3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1대면 2대 이상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축복가정이 돼서 걔네들이 하늘의 법을 지켜나갈 때 그때 이미 다 탕감법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은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원절 전에는 우리가 적당히 살고 뭐 교회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맘대로 살아도 기원절 성주를 지금 가정협회에서도 기원절 성주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가 속죄의 기준이에요. 기원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선배 가정들은 탈선을 하고 지금 축복받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사모님 상담이 와서 물어보니까 기원절 성주를 마셨고 기원절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걸 물어요. 근데 기원절 다행히 기원절 전에 그렇게 됐고 이제 한 3년 원리적으로 살고 잘 살고 있었다. 그럼 기원절 성주 했냐? 그러면 하늘도 용서를 했고 부모님도 용서를 했는데 우리는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원절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원절 전은 아무도 안 물어요. 기원절 후에 왜? 근데 아버님 말씀에도 오늘 그걸 안 찾아왔는데 7대 7년간 혼돈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낙오되지 않고 축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진리다. 부모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부모님을 붙잡고 가면 좋은데, 아버님 말씀에 지난주 교우자님이 하셨나요? 내일 말씀하시나? 내가 죽고 없을 텐데, 그 말씀이 반드시 나와요, 아버님의. 그러면 니네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원리를 붙잡고, 아버님 말씀, 원리만 가지고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원리도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직 100% 다 해명하지 않고, 때가 되면 더 밝힐 것이 있는 것이 원리예요. 왜? 그때 원리를 선포할 때 기독교에 반대나?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대한민국으로 온다 말했지, 아버님이 메시아다, 참부모다, 재림주다, 그거 없어요. 그건 말씀에 있어요. 92년도에 어머님 여성연합을 해서 어머님이 뒤에만 계시다가 옆에 동등권으로, 메시아는 개인이 완성하는 메시아는 예수님 실패했잖아요. 본연의 창조주의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칙은 부부예요. 참 부모가 되어야 메시아의 자리가 획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가 완성돼서 등극돼서 하나님 왕권주기식을 선포하시고, 어머님을 동등한 자리에, 참아버지 참어머님 자리에,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에게 인정받았느냐, 여성연합 창립 취지문에 보면 어머님이, 내 남편이지만 이분이 메시아요 재림주요 참부모입니다를 92년도에 지나서 어머님이 선표하세요. 어머님이 증거하세요. 이게 원리예요.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였잖아요. 누가 배반했어요? 아담 혜와에 있어서, 아, 혜와가 배반했잖아, 아담을. 지가 먼저 탈선하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아담도 타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증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기 전에도 항상,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 거는 원리와 말씀이다. 그래서 훈독회의 전통. 훈독회를 통해서 중심자를 잃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다 완성해서 7년 대화를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법도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 법도의 가장 핵심 뭐랄까? 노른자? 가장 중심축이 가정맹세. 가정맹세대로만 이루고 살으면 아버님이 함께,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영계 가시면서 어머님이 하나하나 다 정립화 시켜놓으시는 거예요. 정리화 시켜놓으시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근데 그것이 지금 7년 대환란으로 2000, 여러분들이 아버님 성화 3주기가 된다 해서 혼란한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부모를 중심한 내적으로 혼란하다는 얘기는요, 세상이 혼란해요. 왜? 역사가 가고 있는데 중심축은 종교예요. 왜? 하나님이 내적 외적으로 창조를 해서 이끌어가요. 어디로? 복귀섭리의 종착점이 창조 목적의 이상세계를 이루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류는, 중심축은 통일교예요. 그 중심축의 사령관은 참부모님이에요. 우리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역사를 끌어갈 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열차가 가고 있다. 그러면 뼈가 가고 살이 있다고 그래봐요. 살은요, 뼈가 이쪽으로 가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흔들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래 우리가 혼란하냐, 세상이 혼란하다. 그러면 아버님이 사길자 회장님이 여쭤봤을 때 정답이에요. 아버님, 우리 교회가 중심축인 건 아는데, 언제 천국이 이루어져서 조용할까요? 아버님, 천국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럼 언제 수습이 돼서 조용합니까? 그거를 여쭤봤을 때가 효진님이 속삭일 때예요, 사실은. 아니, 장자권인데 막 속삭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섭리가 언제 완성될 것이 궁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언제 끝나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봐라.
신문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이 시끄럽다. 응? 여러분들이 뼈는 보기 어렵죠. 살이 아파. 이렇게 흔들어. 왜 이렇게 흔들으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여기 있었던 살은 얼마나 아프겠어. 이쪽에 평범한 살이 또 늘어나서 아플 테고 또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정치 상황이나 국제정세나 그런 것이 막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참부모를 중심하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축복가정들이 원리적으로 잘 살면요, 세상 수습이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우리지 세상이 아니에요. 대통령들이 교육부 장관이 정치를 잘하고 교육을 잘해서 수습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가정들이 어떻게 원리적으로 부모님과 더불어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중심축이 몇 사람이 있느냐. 우리를 목회를 해도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응? 네가 목회자가 여러분들 콩하고 팥하고 알아요? 콩은 노란색이고 요새는 새까만 콩도 있지만, 응?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콩은 매주 쓰는 노란 콩을 콩이라고 했어요. 팥은 빨간 거. 응? 근데 팥으로는요 매주를 쓸 수가 없어요. 된장 담그는 매주. 응? 그 노란 콩을 삶아서 빠가지고, 응? 매주를 해서 그걸로 된장도 담고 간장도 하는 거예요. 응? 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효자. 그리고 섭리를 이끌어 나갈 때 중심축에 있는 사람을 표현을 들 때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콩으로, 어?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어? 진짜 나하고 하나 됐어? 나 너 믿는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러냐면서 그럼 내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한국에는 이렇게 물어요. 어? 역질문을 그렇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응? 그래 부모님 말씀은 응?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아들 딸 이게 효자 가문이다. 그렇게 돼야 그 가정이 번창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가도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야, 네 목회자 가정에서 식구가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느냐. 그 가정이 하나 된 가정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발전하는 거야.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이 한국의 문화가 어? 효자냐 불효자냐. 네 부모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냐? 믿죠. 그러면 효자 가문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아직도 덜 됐구나. 이렇게 어른들이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예요. 그리고 부모님과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법도대로 우리가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는 그래서 원리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은요, 원리적인 길로 안내를 해요. 중심 주류 사상의 선장은 참부모죠. 아버님은 내가 죽으면 응? 내 대신 제2의 교주는 어머님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다 수습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늦어도 2020까지. 언제? 환란이 올 때. 7년 대환란은요. 여러분들 기원절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기원절 선포됐으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창조했을 창조 본연의 세계에 사탄이가 없을 때 천사장 누시엘이 있고 아담 헤어가 있을 때 그때의 순간적인 감소감에 의해서 과분한 욕망에 의해서 회화를 꼬셨던 누시엘이에요. 그래서 이미 쟁취해서 몇 년간 창조 역사 이래 참부모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루기 전에 깨트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짓 왕, 거짓 사탄이가 주인 노릇을 한 게 6천 년이 넘어요.
그럼 거짓 응? 왕 노릇을 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으면 되나요? 응? 최고 지도자 자리나 최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가 응? 갑자기 밑으로 떨어졌다. 응? 그럴 때 속상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다 초연해서 하늘 앞에 감사하고 산다. 그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는 그렇게 6천년간 주인 노릇을 한 거를 참부모가 승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지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너무 원리적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그 뒤로 나가려고 해도 낭떨어지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에 어떻게 하면 저 참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축복가정한테 들어갈까 그러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버님은 탕감법이 적용되지 않게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대고 2대까지. 근데 이게 우리 말씀에는 2대까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을 때 여쭤봤었어요. 아버님, 저는요 아버님이 좋고 그런데 순간 아버님이 참부모님이다 했다가도 순간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간사해요. 그래서 내가 타락의 후손이구나.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타락의 후손이라는 걸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타락의 후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참부모고 좋고 진짠데 어느 순간 진짤까 하는 의심이 1% 2%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때마다 아 이게 타락의 후손이구나. 그걸로 저는 타락의 후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심이 0.001%도 없기 태초에 아담의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딱 공명권으로 통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어도 이쪽에 있어도 원이잖아요. 공 말고 크리스탈이나 원을 놓고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땡 하면 여기까지 땡 울려요. 이게 공명권이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가 우주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고 같이 느끼는 공명권. 그래서 내가 공명권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공명권에 살아야 되는데 순간 궤도를 떠나서 울려오지 않고 이탈돼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우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를 악의 법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본인이 곤고하다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겠어요. 우리도 축복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많이 갈등했어요. 그래서 내가 5만 가지 생각을 얘기해요. 오늘은 잘 간다고 하다가도 잘해야지 하다가 왜 자꾸 이탈되는지. 섰나 하면은 되돌았으면 마음이 벌써 간음을 하고 있는 거야. 간음이 뭐 섹스 그런 게 아니고 이탈된다 이거예요. 본연의 궤도에서 나쁜 생각으로 빠진다 이거죠.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적당히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걸 많이 고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했더니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불변하는 심정으로 우리 축복가정 전통이 강현실 순애가 입교 40년이 되던 날 아버님 제세시의 역사는 아버님이 강현실 순애사님이 입교 40년이 남한에서 입교 40년 된 사람은 강현실 순애사가 협회원번호 1번이니까 김원필 선생님이 이북에서 전도되신 분이니까 그분이 입교는 더 빠르죠. 그런데 남한에 와서 전도된 사람은 강현실 순애사가 1번이기 때문에
40년이 그분이 제일 먼저 맞이했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40년 됐는데 40년 됐나 나와 하면서 뭐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현실이를 믿어도 되겠구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한 번도 아버님을 의심해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강현실 순회사님은 의심하지 않고 절대 복종하면서 40년이 지나야 이제 믿어볼까나 하신대요. 그만큼 6000년 재앙 역사에 사탄이가 안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어도 될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렇게 불변하는 심정으로 3대가 불변하는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는 좋으셔서 본인이 선택해서 통일교인이 되셨는데 나는 때때로 통일교인인 게 싫습니다. 나 통일교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춘기나 그런 때 에어컨 켰어요. 근데 덥네. 저 뒤에 에어컨 좀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애들도.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렇죠. 그 애들도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춘기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신학기를 가면서 40년 고비길이 간다. 40년이 넘는다 할 때 항상 봄같이 화사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모님은 배반하지 말아야죠. 근본적인 원리와 말씀은 내가 원리와 말씀이 싫어서 부모님이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좀 쉬어가고 싶다. 이러면 용서할 소지가 있지만 불변하는 심정은 뜻과 그죠? 진리와 말씀과 부모님은 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해서 변해서 쉬는 거죠. 근데 쉬지 않고 불변하는 심정으로 40년을 갔던 강현실 선생님 보고 믿을만 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버님이 3대가 가야, 그러니까 지금 저 3세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 애기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일학교 갔을 때 3세들을 보고 2세들을 보잖아요. 그럼 눈동자를 보고 하는 언어나 행동을 보면서 그래,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행복하다 느꼈어요. 우리의 교과서. 내가 보다 더 선한 사람, 보다 더 맑은 사람, 보다 더 하늘과 가까운 사람을 닮고 싶잖아요. 보다 더 하늘과 가까운 사람하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2세, 3세가 지금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세들도 삐딱삐딱삐딱 1세 부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애기 난 2세는 왔다 갔다 하는 2세는 뭐 우리가 새카만 100%라면 애기들이 걸러져서 70% 그래도 선화가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걸러지지 않아서 70%가 새카만 애기도 있을 거예요. 30%만 하얀하고 이제 칼라로 표현을 한다면 창조 본연의 인간은 화이트 칼라야. 근데 우리는 블랙이라면 서운하니까 그레이 칼라. 그레이 칼라인데 그것이 걸러지고 걸러져서 아버님은 불변하고 40년 이상 3대를 갔을 때 화이트 칼라가 나온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것이 불변하고 가는 부모가 아니고 부모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 사람을 아버님은 7대를 간다 그러셨어요. 7대 가야 하나님의 공명권 같이 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관해서 죄를 못 짓지 못하는 아들, 딸이 나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2세라고 똑같은 2세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버님이 기성가정 아들딸이에요. 1세죠. 혈통으로 볼 때는 축복받기 전에 났으니까 1세예요. 혈통이. 그런데 아버님이 한남동에서 걔 1세인데 2세하고 매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남동에서 막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그것도 한남동에 부모를 모시고 서빙을 하고 거기서
모심의 생활을 하는 이세를.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한남동에 살으니까 자기는 훌륭한 사람으로 해주겠지 하는 교만함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본인은 비우고 있었다더라도 부모라도. 부모라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마 특별히 매칭을 해주실 거야. 그래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응? 왜 그걸 아느냐면, 그래 그 부모가 일세하고 매칭을 했는데요. 누구하고 매칭했어요? 매칭했다, 저기 축복받았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그러니까는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화가 난다 이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해주셨지만, 응? 아, 일세하고 매칭을 했으니까, 이게 뭐야? 혈통을 우린 죽으시 한다고 살았는데? 그 얘기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기성가정인데, 응? 부모 정성이 우리 미혼 축복받은 사람보다 월등한 거야. 근데 그런 가문에서 커서 야곱이죠, 야곱. 야곱인데 왔다 갔다 그레이 칼라가 화이트 칼라로 가는 중에, 응? 회색빛이 많은 이세. 내가 회색 프로로 90을 가지고 있다면 1%도 정리 못하고 나보다 더 못한 90%의 그레이 칼라의 아들딸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받고서 교회 안 나오고 원리적인 삶 안 하고, 응? 일요일을 지킵니까? 헌금 생활을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그래도 이세는 이세지. 혈통 전환식을 하고 났으니까. 그러면 걔는 오히려 중생, 성주 마셨다는 조건 하나로 90%의 그레이 칼라를 가진 이세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내가 노력을 해서, 어? 그레이 칼라가 약해지고 화이트 칼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부모가 정성 들이고 나서 양육을 해야 걔가 화이트 칼라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참부모님을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만났지만 부모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늦게 기성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레이 칼라 90을 가지고 받았다면 그 부모는 80, 70에 그레이 칼라를 가지고 축복받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왜 진작 몰랐던 거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란 아이가 굉장히 바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님이 순결학과, 선문대 순결학과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순결학과에 다니는 여학생들, 이세들이 많죠. 신부나 수녀하고 결혼시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신부나 수녀는 신앙생활의 도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그래도 화이트에 가깝게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보시면 2세인데 새카만 놈이 있고, 응? 1세인데 그레이 칼라인 거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오늘부터 너는 2세인데 섹시 보고, 응? 심령이나 먹었이 네가 남편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셨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하셨는데 그 멋모르는 사람들은, 어? 어떤 소문이 난 줄 알아요? 이제 일세하고 매칭해도 돼. 아버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어? 이세보다 심정적으로 아버지와 가까운 사 그런 사람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볼 줄 몰라요. 어? 어머님도 부모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 천정궁에 가면 아버님 계실 때 언제나 차 갖다 놓고, 어? 그 서빙하는 언니 있었잖아요. 어? 천정궁에서 부모님 차 갖다 놓고 저기 커피 날려주고 하는 언니. 항상 훈독회 때마다. 그 언니 1세예요. 근데 2세하고 매칭하셨죠. 부모님이. 근데 거기서 바라볼 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건 보통 조상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성가정이에요. 근데 그 언니를 보면은 이세보다 더 많이 훈련돼 있고 더 많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굉장히 생활이 분별돼 있는 일세잖아요. 야, 아깝다 그랬어요. 근데 이세하고 매칭하셨어요. 그런 사람하고 하신 거지 이세를 일세하고 새까만 놈하고 회색하고 섞은 건 아니에요. 왜? 이세 혈통이, 응?
1세가 2세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화이트에 가깝다. 그러니까 2세는 회색인데 1세가 화이트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 하시는 거예요. 2세로서 정성 들인 부모님이 손해보는 부분은 없어요. 하늘 쪽에서는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신부나 수녀는 얼마나 원리를 몰랐지만 아버님을 몰랐죠. 나중에 아버님을 알고 원리를 알으면 그동안 정성 들인 기반은 얼마나 화이트에 가깝겠어. 그러니까 그 신부 수녀들하고 순결학과 이세들을 아버님이 매칭하신다고 한 거예요.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세 일세 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성가정들도 화이트 칼라의 아들, 딸을 양육하듯이 우리가 원리적으로 어떻게 밟아가야 되나. 성화 3주기가 오기 전에 요새 이제 하계 41기가니까 각 지역마다 열심히 활동들 하죠. 지난주에 내가 전도를 왜 해야 되나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엄마는 몇 시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전도 활동하다 온다. 반드시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냥 있어. 엄마 교회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한 단락으로 얘기를 해주면요. 애들이 불만이 쌓여요. 맨날 교회가? 맨날 교회가? 이게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천일국 시대에는 법을 지키는데 부자 관계는 부자 관계의 법이고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 자녀 관계는 자녀 관계의 법이 있는데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천일국 시대는 서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간다. 방학이 돼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에 가까운 제일 먼저 교회 보고하죠. 그러고 부부지간에 상의하고 아들딸하고 상의하고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루가 일어나면 아침을 밥 먹으면서 바빠서 못한다면 이렇게 앞에다 포스터지를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엄마는 몇 시서 몇 시까지 뭐하고 교회 가서 몇 시서 몇 시까지 어디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몇 시경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생활을 서로 해보세요. 그러고 너는 뭐하니? 몇 시에 뭐해? 몇 시에 뭐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튀쳐나가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다 보면요. 아이도 그렇게 옆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남편도 보고를 해요. 보고해라 안 해봤어요. 사모님도.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께서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들 사랑한다. 사랑이 많다. 어떻게 느껴요? 여자가 마지막에 창조물이잖아요. 혜화가. 근데 마지막 창조물은 아버님께서 말씀은 사랑이 제일 많이 투입돼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복잡해서 우리 교구장님 말씀은 아 마지막 사랑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복잡한 게 여자다.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변화가 너무 많다. 그렇게 표현 남자들은 여자 다루기 힘들어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계절을 내가 이 사계절을 있다는 얘기는 사계절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계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요 아니 그 유대인의 교육법에도 나와요. 수다스러운 엄마가 천재 아이를 만든다 그래 나와요. 수다스럽다는 얘기는 말이 많은 사람. 근데 그걸 원리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표현을 아이들에게 원리 얘기 같은 걸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런 집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들도 임신해가지고 애기를 낳잖아요. 그럼 엄마가 말 많은 애기가 말을 일찍 배워요. 근데 엄마가 봄이 되고 여름이 가자 입이 무겁잖아요. 걔 3살, 4살 돼야 엄마 해요. 근데 엄마가 말이 많은 여자 있죠. 수다 원리적으로도 읽어주던 뭐 듣기를 얘기하던 활동을 하던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이 많은 아이는요. 첫 돌 전에 다 말해요.
여러분의 아들딸을 키워본 걸 한번 여러분들의 아들딸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다 다르잖아요. 아, 이때 임신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교과서에. 보고하고 열심히 남편한테 사랑, 여자가 사랑의 결실체인데 가장 많은 사랑의 결실체인데 사랑받는 방법은 아는 것만 알아요. 외치는 거, 외치는 거. 그래서 아버님도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던 거예요. 그때 남자도 많이 전도됐는데 강현실하고 사회결자 회장님이나 여자들만 파고다 공원에 내보냈어요. 남자가 내보냈다는 말은 없어. 계몽은 내보내. 그럼 여자들이 가서 활동해서 막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계몽의 부흥사들을 보내. 남자. 다 작업을 해놓으면 남자가 와서 강의하는 거야. 응? 근데 처음부터 작업하러 남자를 내보내신 적이 없어요. 세계의 선교 160개국 보낼 때도요, 일본 여성들 10명씩 묶어서 여자부터 내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다 작업을 해놓으니까 국가 메시아 해가지고 한국 남자를 강요하라고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들, 딸을 데리고 그렇게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남편 보고 오늘 뭐 해요? 그럼 뭐 하려고? 왜 물어? 이렇게 나오죠.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하니까. 왜 문화가 그렇게 컸어요. 보고하는 문화는 응?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중심 민족이기 때문에 그 탕감을 치르기 위해서 어머님 해방전에는요 여자 사람 대접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은 올라가요. 여자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응? 밥상 상을 차려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상을 들고 옮겼잖아. 식탁이 아니니까 상을 차려놓고 밥상에 놓고서 여자가 밥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사시는 삶에 그때의 신문화를 접한 우리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밥상에서 밥을 놓고 먹은 적이 없어요. 오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 접었다 폈다 하는 오봉이 있어요. 거기다가 상 차려줘요. 남자는 나무상. 품이 있는 나무상에다 밥 차려주고 우리는 오봉에다 놓고 먹었어요. 여자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탕감 노정을 가서 메시아로서 여자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 92년 여성연합을 창설하시면서 같이 참부모로 나타나시면서 여권 신장 뭐 남녀 평등 성평등 그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중심 축의 역사를 아버님이 읽어 나가니까 세상도 따라오는 거예요. 뼈가 바뀌니까 살이 그렇게 소리친 거죠. 살부터 소리칠 수가 없어요. 아버님의 섭리 역사가 주류예요. 주류. 부모님의 삶이 역사의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독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거리에 가서 외쳐보세요. 외치는 거? 나와 관계됐던 우리 조상과 관계됐던 나와 행적으로 어? 내가 외칠 때 360도가 진리 말씀이니까 공명돼요. 딴 사람이 외칠 때 그 개성진리체니까 내가 외칠 때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연계에서. 똑같은 자리에 사는데 이 사람이 할 때는 다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외치는데요? 어? 와서 전단지도 받아가고 채소도 돼요. 여러분들도 그걸 테스트하느냐고 누가 외치면 잘 오나 하면 안 되지만 사모님이 대전서 확인한 거예요. 강동서도 그렇고. 노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책상을 펴놓고 자서전 나눠주고 있고 음료수 나눠주고 저 3분 스피치 막 외치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3번 정도 외치게 하고 마이크 인승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뜻길에 오면서 외쳐야 되는 건 알았는데 방법론을 우리가 교육 못했어요. 원리책을 그걸 어떻게 다 외쳐? 이건 3분 스피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교장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적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외치면 외칠수록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3분의 질문을 던져요? 응? 그러면은 그 전부터 외치고 싶었는데 선배 가정들일수록 그 원리책을 다 외치고 외칠 수 없고 그냥 믿으십시오 할 수도 없고 통일할 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해? 전우편 원리를 아버님은 120일 수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120일 수련을 받아야 전우편 원리를 들었다고 말하라 그러셨어요. 조창기 아버님은 120일 수련을 받기 전에 원리를 안다 그거는 믿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원리가 심오한 거예요. 왜? 철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창조 본연의 언어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 같은 거 아버님은 창조 원리 하나에도 수천만 명의 박사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응? 본연의 원리로 응? 심오한 건데 그걸 3분에 외칠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한번 그 외치고 싶었던 한이 있잖아요. 입교가 길은 사람일수록 외치고 싶었던 건 본심은 진리를 들으면요 나 혼자 안고 알고 싶지 않잖아요. 외치고 싶죠. 근데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요. 통계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 외치게 하죠. 세 번 하고 마이크 넘기라면 절대 안 넘겨요. 근데 어린 가정일수록 세 번 하고 나면요. 나 세 번 했으니까 언니 해 하고 넘겨요. 어?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라는지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느냐고. 일본 언니가 옆에서 대기하고 이제 조로 서 있잖아요. 전단지 활동하면서 우리는 세 번 외치고 넘기는 조건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대기해요. 장로님 끝나시면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언니들 외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바라보고 한 번만 더 할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에 넘기시는 분 없어요. 응? 근데 선교사들은 세 번 딱 하고 넘기지. 그렇게 그 한 외치고 싶으셨던 한. 근데 그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나눠줘도 거리에서 활동을 해도 내가 주는 건 안 받았는데 지나가다 땅 권사님이 줬는데 받아요. 필요없어요 하고 갔는데 다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왜 공명으로 울리는 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 언니는 좋아. 뭘 해줬으면 갖다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알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밉다. 그 사람은 조상이 가까웠던 사이에. 왜? 가까웠으니까 주는 것 없이 밉게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매칭하실 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하고 매칭이 많이 하셨다. 왜? 빨리 풀어야 후손이 깨끗하니까. 조상이 계산하지 않은 게 많은 사람이 만나면은 후손이 태어나기가 복잡하잖아요. 저 미운 집 씨를 받아? 저 미운 집 자손을 내가 놔주게 할까? 싫어, 싫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우면은요, 그 언니가 밉잖아요? 그러면 그 언니 아들, 딸도 괜히 밉고 그 신랑 봐도 미워. 사실은 그 언니 하나만 미워해야 되는데 어? 여기는 뭐 천복궁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걸 더 체휼할 수 있잖아요. 어? 우리 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가는 지역마다요. 어? 이제 목회자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어? 이제 방에 왔으니 얘기하죠. 아무개의 장로님은 아빠 참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람만 오면 쫙 소름이 돋치지? 그 사람은 괜히 나는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 진짜 목소리 들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탕감법을 아버님이 가르쳐줬으니까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보죠. 그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계산할 게 지금 계산할 기회가 왔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미운 감정이 들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외치고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외치다 보면 자서전도 내가 외칠 때 많이 받아가고 그러고 내가 줬는데 어떤 언니가 준 전단지는 버려요. 근데 어떤 언니가 준 전단지는 핸드백에 넣거나 주머니 넣고 가요. 그러던 때 가만히 봐보면 어떤 언니는 와서 막 열받고 와요. 강동에 있을 때 어떤 언니 와서 사모님 제 전단지는요 거기 밑에 이제 계단 위에서 줬어. 지하철
근데 이제 지하철 내리가는 입구에 지하철 들어가기 전에 휴지통 있어요. 가서 보면 전단지를 자기가 준 전단지가 제일 많이 휴지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요. 근데 어떤 언니랑 같이 똑같이 했는데 왜 그 언니 전단지보다 내 게 더 많으냐 이거예요. 그걸 더 주워다가도 붙잡고 하나님 심정을 상속받고 더 울면서 하라고. 가서 어느 날 신나서 왔어. 제 전단지보다 그 언니 전단지가 많아요. 그게 다 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려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많죠. 자서전까지도 버리는 사람 많아요. 받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단지 활동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 주위를 한번 휴지통이나 그런 걸 다 돌아봐요. 그래서 전단지 있으면 주소 오고 자서전 같은 거 주소 오고.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이제 선교사 언니들이 간증에 떴었죠. 통일세계에. 자서전을 줬는데 한 사람이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님 준영이 있는 자서전이잖아요. 그래 그걸 주워 가지고 가서 읽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만나는 인연. 그래서 언니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닌데 자서전의 이름을 보고 찾아와서 믿음의 아들 딸이 선교사가 자서전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버리고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주워 본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뿌려져서 어디서 어떻게 인연이 될지. 우리 강동 있을 때도 김은조 가수 한동안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초창기에 달려라 어린이 노래도 부르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낙가시만가 그 언니가 전단지를 줬는데 받은 사람이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전단지는 파란색이잖아요. 가을이 되면 그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전단지는 이제 계절별로 찍었거든요. 근데 가을적인데 그 핑크색 전단지가 예쁘게 계단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예쁘다고 주신 거예요. 칼라가 예뻐서. 어머, 근데 보니까 새말씀 원리 세미나 그 6주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연계가 있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도의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강의 날이 있잖아요. 6주 과정으로 돌아간다니까. 요 강의는 언제 하나요? 그래서 그 강의 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은 전단지 주워가지고 전도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전단지 주워가지고 전도됐는데, 그 얘기하지 말고 받았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기회에 열심히 활동하죠. 그러니까 다 만나는 인연이 어떻게 연결되든, 그거는 내가 외치고 하다 보면은 360도로서 그 조상과 연계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은 많이 뿌린 사람에게 많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참, 아버님 말씀해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 맹세는 그 천일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섭리적 천법으로 치리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한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놔요. 몇 시에 엄마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구체적으로 써놔야 의심이 없어요. 남편도 아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갔구나. 알잖아요. 사람은. 모를 때 의심이 생기고 모르면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알으면은요, 야, 참 고달프게 힘들게 사는구나. 동정이 처음엔 동정이지만 이제 사랑하게 돼요. 사실 교구장님도 어제 잼보리 가셨죠? 근데 오늘 넘어오신다 그랬어요. 내일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러시냐면 저녁에 선지님이 나오신대요. 그래 교구장들은 다 백부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말씀 저녁에 말씀이 끝나면 일찍 끝나야 10시 넘어야 끝나요. 그럼 여기 3시간 더 걸리죠. 그러니까 일찍 도착하면 밤 1시나 1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오시면 새벽 5시 또 일어나서 혼독해하고 내일 하루 종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운전하고 본인이 와야 되고 이건 보통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야 내일 또 숙제다 생각을 하지만 아르니까 아 이거 굉장히 피곤한데 어떡할까. 아르면 동정이 가죠. 근데 만약에 7시 집회 나거나 그렇게 피곤하면 앉아서 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면은 뭐 교구장님 뭐 했다고 앉아서 졸아?
남이 되면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안다는 얘기는 남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정과 사랑이 안다는 거는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이 유발돼서 미움이 미움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미움이 사랑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는 서로가 아는 공명권의 삶으로 사랑의 유발점이 돼서 살기 때문에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그런 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 몇 시에 뭐하니? 뭐하니? 학교 끝나고 와요. 도서관 가요. 아니면 친구 만나기로 해요. 그럼 누구? 몇 시에 돌아올 건데? 이러면 서로 스트레스야. 그래? 걔가 말한 것까지만 대답하고 그래? 엄마는 이렇단다? 딱 써놔. 아니면 말로 다 해주고.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요, 오늘 학교 끝나고 몇 시에는 어떡하고 어떡하고 몇 시쯤이면 저도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자상했어요. 그렇게 이제 딱 보다 보면은 당신 어디 갔다 왔네? 이제 그걸 보고요. 나도 그 시간에 뭐 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요. 남편도. 그 남편의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의 갈등과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알면은요 모든 것이 해소가 돼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 사는 사람일수록 믿지만 떨어져 사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이 중심을 세워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천일국이 기원절이 시작됐다. 7년간 뭐라 그랬어요? 막 흔들잖아요.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탄이 침범하는 것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축복가정을. 천일국 7년이 됐을 때, 기원절 7년이 됐을 때 천일국이 튼튼하게 기초를 놓느냐 못 되느냐, 중심축에 어떤 가정이 쓸 것이냐, 그걸 못 이루게 하는데 제일 겨냥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서 제일 갈라놓는 것이 처음엔 자녀를 치겠죠. 근데 부부가 화하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돼 있는 가정에는요 자녀가 침범을 안 받아요. 근데 부부가 갈라져 있으면요 자녀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님 말씀에 하면 집에서 아버님은 감기가 걸려도 계산할 게 있구나 계산을 하고 사셨다 그랬어요. 감기가 걸려도 돈이 나가잖아요. 그럼 하늘 앞에 먼저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돈 갖다 주기 전에. 그러면 사탄이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감기까지도 사탄이 가정에 침투하는 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애가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부모가 회개할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주관해버리죠. 요 저거 다쳤는데도 감사하네? 그러면 자녀에 떠나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보고해주지 않아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보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퇴근해 왔는데 마누라가 없어. 그러면 짜증나기보다 요 시간에 어디가 있네? 그럼 몇 시쯤 돌아오겠네? 하고 아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기록이 없으면 매일 교회 가는 줄 알고 막 화내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 살아라. 교회하고 결혼했냐? 사실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는 교회가 사는 생활은 11조도 안 되는데 괜히 그걸 뒤집어 씌워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 여자가 사계절 요리를 못해서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요리할 수 있는 기본 핵이 보고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고하게 돼 있지. 아까 나오잖아요, 아버님이. 기도하는 거? 부부가 구세주 앞에, 참부모 앞에 기도하는 시대는 지나가요. 서로가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고하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훈독을 일요일 언제 우리가 일주일에 무슨 요일날 훈독회 당번인데 훈독회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먼저 갔다 와서 아 훈독회 다녀왔다 뭐왔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나 오늘 훈독회를 갔는데 이런 이런 말씀을 듣는데 야 부부가 손잡고 온 사람 보니까 참 부럽더라. 근데 거기 남편이 3분 스피치를 하는데 여자가 하는데 남편이 제일 좋아하대.
나도 당신이 와서 한번 있으면 신나게 할 수 있을 텐데. 응? 이렇게 해서 원리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 공감돼.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한목적으로 알으면은요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알므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자유함 속에 행복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천일국의 천법으로 치리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천일국의 천법은 죄를 묶어서 감옥에 가둘라고 있는 것이 천법이 아니에요. 세상 산타법은 죄를 물어서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둘까? 이게 세상법이에요. 사탄법. 하늘법은 어떻게 하면 다 계산할 걸 끝내줘서 사탄이 참소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만들어줄까? 참사랑이 정착하는 가정을 만들까? 이게 하늘법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이 정착할 수 있게끔 보고하고 사랑하고 아들, 딸들도 오늘 우리 성악생들이 내일까지 5,000명 정도 잼버리 거기서 지금 전국 2세, 3세들이 성악생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편한테 던져도 우리 아이가 하나 참석하고 있다. 그럼 2세, 3세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 그럼 힘이 되잖아요. 혼자라는 건 외롭잖아요. 같이 공동체 하늘 뜻을 의지하고 가는 아이들. 그래 그런 집회에 갔다 오면 애들이 굉장히 성숙이 돼요. 2세, 3세가 자기 몇 명? 우리 천복군이 200명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조금 반밖에 안 왔다는데 5,000명이 넘어. 이야 대단하다. 얘네들이 제대로 크면 대단하다. 말하지 않아도 보고 느끼고 오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 더 많이 느끼지. 그랬더니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비 조금 맞아서 와 오면은 막 이제 텐트에 물 들어갈까가 파고 고생을 하면은 못 잊어요. 그 공동 목적을 놓고 고생을 하는 거는요 재산이 돼요. 자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한 거는요 한이 돼요. 한. 그건 언젠간 풀어야 돼요. 근데 공동 목적을 놓고 고생하잖아요. 두고두고 재산이 돼서 자랑하고 기뻐해. 그래서 수련이다 뭐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럼 목숨 걸고 보내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재산을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련이 있거나 뭐 하면 목숨 걸고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려워도. 그래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는 것보다 공동 목적 속에서 배워오는 삶이 애들이 변화가 많아요. 학원 빠져도 그런 수련 같은 데 빠지지 않고 보내놔야 애가 중심 축에 서서 가요. 아버님이 그래서 중심 축에 서서 가는 자 거기에 끝날에는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인들 참가정들 우리 그 리더 안 왔네. 요리교실에 갔던 원장 그 임미의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축복가정들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사는 행동이나 눈빛이나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통일교인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가르칠 때 참 보람이 됩니다.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선교사 여러분들이 국제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 축복가정들은 만 명 정도 된다. 그럼 우리 축복가정 아닌 사람들도 만 명 넘어요. 세상 결혼해서 국제 결혼해서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은요. 어제 저기 텔레비 뉴스 듣다 보니까 결혼해서 와서 한 달 만에 색시가 없어졌어. 혼인신고도 돼 있는데. 이게 부부입니까? 이건 어떡합니까? 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여기 와서 취업비자 받아서 돈 벌어 가려고 그걸 핑계 삼아 온 여자야. 그러니까 도망갔죠. 중국 여자가. 그런 사람하고 목적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선주권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 온 사람하고는요 이미 출발점이 다르죠. 근데 거기에 충성할 건 아니죠. 우린 참고로 배워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지 요리를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죠. 요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직장에 가서 상사를 내가 나는 통일교인으로서 축복가정으로서 본이 돼서 전도하는 밑거름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붙어오는 거예요. 참 성실하네. 저 축복가정 통일교인에게는 내가 월급을 더 올려줘도 들고 있고 싶다.
아버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러 가도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이세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애들한테 직장 생활해도 네가 사장이라면 그만 먹고 가서 봉사하고 하지 돈 벌러 왔다 생각하지 마라.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해서 나는 이세고 전도해라. 교회는 당장 못 들고 오더라도 통일교인이 만나봤는데 참 사람들 좋아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통일교인 만나봤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공직을 가라. 교회 와서 놀아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할 걸 찾아라. 돈을 벌으면 얼마를 벌겠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일국 기원절 3주년 아버님 아니 성화 3주년이 지나가기 전에 아버님의 성화 3주년이라는 얘기는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3년간 수염당 깔고 그래서 그거를 시묘살이라고 해가지고 묘 옆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식을 하고 불 떼서 끓여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옛날 조상들은 옷도 안 갈아입고 머리도 안 깎고 3년간을 부모 옆에서 불효한 걸 회개하면서 묘를 지키는 걸 시묘살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시묘살이 했을 때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시묘살이 상중이다. 그러니까 상중이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상중이다 할 때는 용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감옥에 있던 죄인도 상중이라고 하면 풀어놨다가 상을 치르면 잡아가요. 상중에는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이 지금 시묘살이 3년 마치는 상중이잖아요. 그래 그동안 불효하고 잘못 사는 걸 회개하면서 성화 3주년 전에 나는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천일국 3년, 2년 좀 넘었잖아요. 이제 3년, 30, 그러니까 24개월 하면 한 30개월 됐네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돌아볼 때 가장 법도적인 것은 예배죠. 교회를 중심 삼은 축이 우리 인생 삶의 중심 축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에요. 교회에서 참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원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응? 아직 계산하지 못했던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11조나 예배를 빠졌던 거 일요일날 같은데 주일헌금을 빠졌다. 그런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성화 3주년이 지나가기 전에 다 계산을 끝나고 3주년 후에 자유롭게 살게 3주년 심여살이 기간에는 다 용서가 돼요. 그래 아버님 어머님도 심여살이 3년 기간에 회개하고 부모님 잘못 모셨던 거 내가 잘못 살았던 걸 다 회개하고 지내라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3주년 심여살이 끝나기 전에 내가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났을 때는 정리를 똑같은 돈으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가중되는 힘이 무거워요. 심여살이 기간에는 계산하기가 쉬워. 영적인 운세가. 그런데 심여살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면요. 죄진 건 죄진 대로 가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여살이 3년 성화 3주 기간에는 축복가정들의 삶 속에는 축복의 기간이에요. 아버님의 사랑의 은사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계산할 거 하고 정리할 거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방인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언니들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심여살이가 끝나죠. 성화 3주년이 끝나면요. 소용돌이가 쳐갈 때 중심축을 못 잡으면 어디 나가 떨어지는지 몰라요. 중심축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그때 붙어있어요. 근데 중심축과 멀을수록 회오리바람이 부르면요. 팍팍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지고 흙을 이렇게 탁 돌려서 시험을 해보세요. 중심축에 붙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죠.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팍팍 튀쳐나가요. 이렇게 돌리는 과학적인 시험을 하잖아요. 원심력과 구심력의 작용. 팍팍 떨어져 나가요.
지금은 은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은 정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정죄한다. 어? 심한 고통을 준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하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맘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 못 보죠. 성화 3주 기간 지나면 더 힘을 아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7년까지 2020까지 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랬겠어요. 기원절 선포하고 3년간 성화 3주 기간지 소생급을 넘어갈 때까지 아버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고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7년을 몰아칠 때 어디 나가 떨어질 줄 알아요. 지금 다 인간 책임이 있죠. 참 자녀들도 인간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3년 심요살이가 끝나면 내가 전통을 세워서 인기할 때 인기한다. 근데 형제님 튀쳐나가셨어요. 아버님 성화하자마자 어머님이 3년은 기다리시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섭리가 급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 그러셨어요. 이조 시대에도 아버님은 이조 시대 법이 통일가의 왕가법이 되고 황족법이 돼서 천국법이 되기 때문에 훈련시켜온 표본이다 그러셨어요. 사극을 아버님이 보시면서 세자를 책봉했는데 책임을 못하면 왕으로 등극 못해요. 폐세자가 되고 다시 왕자 중에서 세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 왕자 중에 다 쓸모가 없다. 그러면요 다른 가문에서 조카 나누고 세자를 세웠어요. 그건 부모님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래저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모님을 중심 삼고 가다 보면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원리적으로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들을 보아놓고도 김용화 혼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40년 목회를 해서 수고했다고 내가 상금까지 줬다. 40년 목회한 사람들 3명을 부르셔서 기원절 원년에 1억씩 주셨어요. 상금을 어머님이.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40년 목회하면서 원리를 그렇게 몰랐더냐. 40년간 지금이 전부가 아닌데 영계 갈 때 어떡하려고. 역사의 주인과 말씀의 핵은 참부모인데 40년 목회했다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비원리적인 집단이라고 하셨어요. 불어를. 비원리적인 집단에 가서 영계 갈 때 어떡하려고. 나는 책임 못 지겠다. 영계에 가서 어떡하려고. 어머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원리를 그렇게 몰랐느냐고. 그래서 전 식구들 다 원리 강화, 원리 공부 더 시켜라. 최소한도 뼈가 형성돼서 2020년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중심 삼고 가야 할 축복 과정으로 만들어라. 어머님의 철칙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참 자녀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원리 교육을 받으라고 시키라고 했는데 강사들한테 원리 교육 받았죠. 근데 강사들이 시켰던 사람들 얘기가 피곤하다고 아침에 안 나오고 뭐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러고 일주일 수련 받았다고 부모님 앞에는 보고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원리를 모른다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원리를 알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40년 목회했는데도 모른다. 머리로 알았던 원리는 원리가 아니에요. 지금같이 외쳐보시고 심정에 닿아서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 된 사람 그렇게 생활 원리화돼서 살아줘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성화 3주기 3주일 남았잖아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깨끗하게 기원절 전에 정리했어야 정답이에요. 기원절 전에. 그렇지만 그걸 몰라서 못했다. 그러면 성화 3주기 맞기 전에 정리하세요.
나는 기원절 전에 강동에 있을 때죠. 기원절 맞을 때 선교사들 알고 졌던 모르고 졌던 다 탕거먹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130만 원? 13만 원 하라고 했죠. 거의 강동은 거의 다 130만 원에서 헌금했어요. 그러고 자기 탕감원금 40만 원 별도로 거의 다 하고 감사헌금으로. 그러면서 싹 정리하고 기원절 맞았어요. 그래 기원절에 드레스 가장 예쁘게 지금 성가대복으로 입고 있는데 그걸 내가 싸게 해가지고 다 맞춰 입었어요. 그러고 기원절을 맞았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리할 기회를 어머님이 아버님이 연계를 가심으로 말미암아 3년을 연장해 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성화 3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다 정리된 터우에 2020까지 흔들림 없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참부모의 아들 딸로서 처음에 사모님이 천복궁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이냐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꿈에 보여준 얘기 했잖아요. 나무를 흔들었을 때 잎도 꽃도 열매도 떨어졌어요. 진짜 시간이 가도 불변하는 사람 씨앗으로 쓸 수 있고 중심 축에 쓸 수 있는 핵을 씨앗을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더 흔들어라. 그 얘기는 역사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섭리의 역사가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되지 마세요. 원리를 알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내 스스로 부활되고 하늘을 만나요. 그럴 때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의 응답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으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관계없어요. 이제 축복받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갈 때 우리 가정사나 나를 중심하면 정적들이나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물붓듯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아버지 상중이 세상 이조시대나 한국 전통에는 상중의 후손에게 마지막 주는 축복의 기간이다.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지만 후손들의 갈 길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참 감사하면서 성화 3주기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다음 주가 15일이에요. 휴일이고 빨간 날이죠. 근데 15일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선교사 교육은 협회에 15일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고 근데 되게 광복절이기 때문에 8.15 광복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해야 된다면 안 갈 수도 있고 사실 제가 통일부 통교협의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8.15 축전 그런 데는 대통령 국무총리나 대통령들이 기념식에 나오잖아요. 사실 수송장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아직은 안 왔지만 곧 이제 이번 주 중에 날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 주는 22일 날이 여기 기성 축복식이에요. 그래 축복식 끝나고 이제 뒤가 이제 복잡하겠죠. 그런 정리나 믿음의 아들 딸 축복시킬 사람들 지금 사모님도 두 가정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출 우리 원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같이 들고 좀 키워서 보고 현지 바로 교회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준비하니까 그래서 한 두 주간 말씀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엔 성화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주간 29일 전날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성화 30일 날 성화 주일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바로 카톡으로 연결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화 3주간이 사실은 이제 25일? 25일? 오늘이 며칠인가요? 그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3주간 참 정성 들이시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몸마음 가정의 환경
그래서 성화 3주간이 끝날 무렵에 육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영적으로도 기도를 하시고 정성 드리면서 탕감 조건을 반드시 그 조건을 세우지 않고 분별은 없어요. 내가 기도만 했다 해서 분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이번에 120일 특별 정성이다. 그러면 사실 내가 정성에 동참했다. 그럼 120일 특별 정성 감사헌금. 이게 원리적인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했습니다. 이걸 끝나잖아요. 그럼 금식했다는 증표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굶어서 보다 더 큰 가치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금식 감사헌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나 금식했습니다. 복으로 하는 거는 50% 금식도 안 된다고 봐야죠. 반드시 금식을 했으면 감사헌금을 그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고 120일 특별정성을 드린다. 그럼 120일 특별정성 감사헌금이 적은 조건이라도 그렇게 나가야 영육간의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리를 성화 3주기 전에 오기 전에 하시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정성을 끝까지 들이시면서 성화 3주기가 딱 끝나면 집을 한번 성화 기원절 성념 있잖아요. 그걸로 집을 한번 다 성별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손잡고 하셔도 좋고 남편과 어려우면 아내가 성별을 해도 그렇게 아주 싹 성별을 하시고 기원절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나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에요. 기원절 원년은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그래도 조용한 거예요? 세상도 조용하잖아요. 지금 뭐 그리스가 붕괴다 어디가 붕괴다 뭐 흔들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일본의 쓰나미보다 영적 쓰나미가 더 무섭게 몰려올 날이 있다고 하신 게 7년 대환란 기간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3주년간 왜 조용했느냐? 아버님의 사랑 덕분에. 아버님 성화 기간이기 때문에 사탄도 하늘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3주기가 지나면 더 몰아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조건을 세우고 튼튼하게 지금 말씀을 외치면서 더 정성 들이면서 사는 사람은 침범을 안 당하죠. 그래서 더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시대고 비열리건에 더 몰아시는 시대. 그래서 끝날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진작 시작됐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더 회개하고 더 정리할 시간을 아버님이 벌어주신 거예요. 성화 기간에는 하늘은 물론이지만 사탄도 성화 기간에는 손을 안 대요. 세상법에서도 상중이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도 부모 상중에는 보내게 돼 있어요. 죄수도. 그런 한국의 전통과 하늘의 법을 아셔가지고 실천해서 성화절을 맞을 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하죠. 감사하게 아들, 딸, 남편 기본은 부부예요. 그런 걸 잘 정리하셔서 흔들림 없는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화 3주기기 대전에 여보 교회 갑시다. 안 나오는 신랑들 있으면 성화 3주기 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자. 그렇게 조건을 세워놓고 갈 수 있게끔 안 나오는 신랑도 눈물로 하소연했으래도 그럼 성화 3주기에 청평에 가자. 그래서 안 나오는 신랑이라도 참석을 시키세요. 그런 조건이 큰 축복으로 아마 사탄이가 참소 못하는 축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주일 남았지만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또 하늘이 맘 놓고 운행할 수 있는 천복궁이 될 걸 알아요. 지금 굉장히 그 바람이 뜨겁잖아요. 그 쉽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열정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방학 기간이 그러니까 3분 스피치 애들 다 시키시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남부인가요? 남편이 첫 주에 한번 발표하더니 그 다음 주는 부인이 발표하대.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냥 이렇게 걸렸어.
자기 부인이 잘했다고 그랬더니 저도 잘했대.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잘했다 했더니 우리 남편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듣는 남편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축복을 앞당기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걸 바라보시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서로 원한이나 서로 미워하는 거나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줬다거나 서로가 잘못했던 거 그런 거 있으면 성화 3주기까지입니다. 응? 그래서 그 이유는 사랑하는 말, 좋아하는 말, 응? 그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언어만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 진리, 원리만 외치세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말하지 마세요. 그 단점이 보인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겐 티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늘은 기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점이 보인다는 얘기는 장점을 볼 줄 아는 본연 천일국의 백성은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단점을 꺼내서 원수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점을 다 묻고 장점만을 꺼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더 보고 싶고 사랑하고 살고 싶어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어 미치도록 그런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성화 3주기가 지나가기 전에 훈련을 많이 해놔야 돼요. 만나면 언니의 단점부터 보여. 그러면 그 언니 단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언니에는 티, 티. 그냥 티가 하나 있는데 나는 기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둥이 있으니까 티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티가 있는 언니는 기둥이 없으니까 안 보여. 그 언니는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언니가 좋아.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후손과 내 가문을 이끌어가고 종족을 이끌어가는 데는 장점만 볼 줄 알고 장점만 사랑하는 표현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사모님도 많은 소리 듣죠. 좋은 소리만 듣겠어요? 그러고 어느 식구가 어느 계단 어느 식구가 어떻게 써요 어느 식구가 써요 막 전화해요 밤중에도 카톡방 천복공 공직자방도 있고 카톡방도 있죠. 그런데 카톡 같은 거 올리는 것도 참 심사숙고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좋은 것만 올리도록 노력하세요. 어느 언니가 어느 사람이 누가 올렸다 사모님한테 즉각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거를 왜 공적인데 응? 몇백 명이 보는데 그런 걸 올렸다고. 그게 뭐냐? 사랑하니까. 칭찬만 자꾸 하다 보면은요, 나한테 그 기둥이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아들, 딸도 그렇게 보세요. 계속 왜 해가지고,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지 말고, 응? 엄마 잘못으로 돌리고, 응? 사랑하자 하고 하나하나 예쁘게 보죠. 그러면 아기가 잘못하고 와도 예뻐요. 컵을 깨뜨리고 집안을 어지럽혀놔도 예뻐요. 근데 왜 했던 엄마는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애가 뭐 어떻게 해요. 요새 막 반항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했지. 그러고 예쁜 점만 봐요. 그러면 사춘기 없이 지나요. 자기들은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내가 캐치를 못했어요. 니들은 사춘기 안 지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갔죠. 이래. 그게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50대가 지나면요. 갱년기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갱년기의 발악. 여러분들 선교사들 그런 사람 있죠. 그때는 모든 게 귀찮고 괜히 밉고 내 온몸이 아픈 것 같고 다 귀찮고 그럴 때 말씀을 많이 외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 그런 게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이죠. 특히 조국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친정에 일찌감치 이민을 갔기 때문에 알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야 잘못하면은요 고향 떠나 와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딱 맞다.
그래서 같이 고향에서 사는 사람보다 벌써 선교사들이 한국 식구보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많죠. 극복하는 방법? 말씀을 외치고 지금 3분 스피치 열심히 하죠? 우울증이 언제 오지도 않아요. 그건 자기를 중심하고 집에 앉아있는 언니들?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언니들?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50%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벌써 사탄이가 무슨 병을 가지고 침투한 가정이다 보시면 돼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기쁘고 감사한데 동기를 잃어버리고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빠지기 전에 기원절이 성화 3주년이 가기 전에 힘들지만 여러분 이웃에 있으면 전화하세요. 응? 맥콜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방문해서 같이 형제니까 방문해 보세요. 혼자 가기 용기가 없거든. 목사님한테 우리 안 나오는 언니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같이 가주시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동기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오늘을 못 오면 성화주기 우리 3주년 하는데 청평에서 하는데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 기존 새 식구 전도도 전도지만 나오던 언니들, 안 나오고 있는 언니, 천복공연 100가정이 넘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안 나오는 사람이. 그 가정들 그냥 들 수는 없잖아요. 한국까지 왔는데 그대로 사탄밥이 되게 할 수 없잖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울증 환자고 잘못하면 이상한 데 가는 거죠. 자기 집착에 빠져서 이탈될 수 있고. 본인만 문제면 괜찮은데 2세까지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잡아주고 해서 성화 3주기를 진짜 같이 있고 아버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게 같이 서로 힘써 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저희들 초눈물같이 바쁘게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너무 커서 저희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아버님 벌어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해 오늘도 헤매며 부모님과 별개의 생활은 하지는 않았습니까? 참 부모님 앞에 참다운 효자 효녀로 서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성을 모두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짐해보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앞에 참다운 효자 효녀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진 어머니로서 딸로서 여동생으로서 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한 가정 한 사람이 원리적으로 섰을 때 남편과 아들, 딸을 부모님 앞에 이렇게 효자의 효녀로 양육했노라고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뛰고 뛰며 저희들 보고하며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부모님을 닮기 위해 살아갈 것을 마음속 깊이 결의해 봅니다. 그 결의한 마음이 사탄 일제 틈타지 말고 참부모님만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따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언제나 같이 동행하고 싶고 저희 몸마음 속에 동거하고 싶은 참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날까지 저희들 사탄 일절 저희들에게 근접할 수 없도록 원리와 말씀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갖추어 가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내일 성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몸마음 정결히 하여 아버지 말씀이 그립고 아버지 사랑이 그립고 이 천복궁이 그리운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터전 위에서 하루하루가 부모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머지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올 때 축복 중심 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 아,